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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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? 홍대요? 네. 저한테 물어요? 아니 이거 그 영상 그 밈 몰라요? 네?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지. 아니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. 저 아세요? 아니 씨발 알고 모르니까 물어보죠. 친절하게 물어봤는데 말 그따위로 하세요. 아 친절하고 말고 떠나서 구글맵 키고 가면 되잖아요 씨발. 아니 씨발 구글맵이 문제가 아니고 물어본 거잖아요. 구글맵 몰라가지고 네이버즈도 키면 되잖아요. 네이버는 구글이 몰라가지고 한 건데. 아 씨발 가만있어 봐. 씨발 왔다 하길래 One eternity later. 씨벤씨바 아세요 혹시? 네? 씨벤씨바 아시냐고요. 아 우리 이렇게 된거 씨바 성인답게 막 유치하게 싸우지 말고 씨벤씨브로 마땅 뜹시다. 아 결혼답게 씨벤씨브로 김은별이 10&10을 해봤자 진짜 개깔짝 했던 적이 있거든. 10&10이 어떤 게임이냐, 절대 깰 수 없는 유명한 게임이죠. 심지어 광고를 맡았던 스트리머 유튜버들 중에서 깨신 분이 없었어요. 근데 와나나는요 광고 이후에 몇 번을 깼냐, 30번 깼습니다. 바로 오늘 가볍게 한 마리 더 얻어서 딱 나이에 맞췄습니다. 난 마음먹으면 깰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러면은 이제 은별이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뒤지실래요? 야! 뭐야? 너 내가 어버 키웠더니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나올 수가 있어. 저 업을 수 있어요? 비유야!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싸우는지 음소거를 하고 보더라도 네 잘못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유가 하나 있어. 레깅스를 입었잖아. 운동하고 왔지 않습니까? 누가 운동하래? 사람들이 네 레깅스를 보고 영상 보자마자 내용 듣지도 않고 아! 이거 김은별 씨의 잘못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... 시벤시바. 네? 시벤시바. 아 나 진짜 개빡치. 야 너 씨 너 그거 알아? 알기는? 아니요 모르는데요. 시벤시브는 지금 네. 친구를 초대해 같이 플레이만 해도 리미티드 상품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양들의 이벤트 기간 동안 랭킹에 들기만 해도 현금 상품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? 커! 당연히 알고 있죠. 심지어 그 현금 상품이 랭커 상품이 1등이 카카오 기프트 10만원권, 2등이 카카오 기프트 6만원권, 3등이 카카오 기프트 5만원권, 4등이 카카오 기프트 3만원권, 5등부터 10등까지는 6분에게 카카오 기프트 2만원권. 잠깐만! 너 설마 105등에서 200등도 뭘 주는지 알고 있는 거야? 200등까지 선물을 준다고요? 설마 너 알고 있는 거야? 5,000원권 200등까지도? 아 이 새끼 꽤나 똑똑한 년이야 그냥. 스킨까지 주고 현금 상품까지 준다고? 좋아 그렇다면은 이 멋들어진 10&10판에서 우리가 맞짱을 안 뜰 이유가 없어졌어. 훈수 더 볼래요 서로? 훈수? 네. 니 따위가 어떻게 나를? 하시나? 야 나 31번 깼어 은별아. 제 거 먼저 보세요 그러면은. 진짜 노잼이어도 그냥 쓰겜으로 빨리 해버릴게요. 눈이 안 보이죠? 응 아니죠? 벌써 아래쪽 썼죠? 아래쪽 아껴야 되는데 아래쪽 졸라 쓰고 있죠? 아래쪽은 층이 얇아가지고 최대한 최후에 해야 되는데 계속 다 쓰고 있죠? 비용이죠? 아무것도 못하죠? 존나 벌써 꽉 차고 있죠? 아니죠? 왜? 슬롯 안 열었죠? 비용이죠? 슬롯을 어떻게 열어요? 아 개 초보 진짜. 그 플러스 버튼 누르면 되잖아. 우와! 뭐야? 아 진짜 막 들어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 새끼 게임도 못하는데 지금 광고를 받겠다고 지금. 아 진짜 잘해요. 아 끝났다. 끝난 거는 너죠? 평행세계의 김은별이 저거 한판 질 때마다 100원씩 뜯겼어도 평생에 걸쳐 전재산 다 잃었죠? 멘탈 공격 하기 있습니까? 혼수 아니요? 아니 잘하면 이런 거 그냥 아 벌써 아래 썼죠? 하체 부실 오죠? 제 자존심이에요. 저 하트 튼튼해요. 저기 아래 쓰는 거 보니까 요실금이죠 거의? 그래도 순탄하죠? 뭘 순탄해. 순탄한 거는 작가님. 오케이 오케이. 광고예요. 알아들었어? 네. 아! 뭐야 저거. 아 색깔 아 걔 비용신? 예초도 못하죠?
이래서 군필자가 필요하죠? 아니 해보세요. 보여드릴게. 아, 아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. 처음에 그냥 막 해도 돼. 이쯤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. 배추 치우면은 벤치도 세게 들어가죠. 벤치를 잘라버리고 싶다. 자 왼쪽 바닥 사라졌죠 여러분? 여기까지 온 것도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. 쉽게 볼 수 있죠? 나도 혼자 할 때 했었죠? 이미 아래에 벤치랑 시뭉치가 있으니까 이 같은 거 있는 걸 먼저 빼야겠습니다. 아... 여기에서 막히네요. 아마 여기서 한 두 층 정도 나왔을 텐데 운빨 여기서 밀렸네요. 자 근데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. 은별이는 요 정도 정리 못합니다. 편견이에요. 아, 그거 그럼 해보실 수 있나요? 여기까지만 해보실 수 있나요? 아 그럼요. 아 해보세요 그러면. 사람을 너무 낮잡아 보시네. 낮잡아 본다고요? 네 옆에 먼저 없애줘야 돼. 그게 중요해. 네 옆광대는 없으시죠? 벌써 막혔죠? 아래부터 뚫어야지. 저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. 또 아래 썼죠. 저거 요시금이에요. 저 아래 참지 못하고 자꾸 흘리는 거. 아래부터 뚫으라고. 저러다 막히겠네. 제가 알아서 해요. 뭘 알아서 해. 알아서 다 막히잖아. 아니 당근 왜 안 나옴? 당근 저 밑에 있는데 많이 뭉쳐있잖아. 위에 있는 배추부터 치웠어야지. 아 잘못 넣었네. 종을 왜 뽑아. 종을 왜 뽑아. 누가 대가리에 종 쳤니? 아 진짜. 야 붓부터 치워. 붓부터 붓이 없잖아. 붓두개 치는데 옥수수로 바로 넘어간다. 붓두개 치는데 옥수수로 바로 넘어간 다음에 이거 뺑치 요 순으로 가면 되잖아. 답답하다. 답답해. 이러면은 이제 당근까지 한 칸이잖아. 밖에 치우고 당근 넣으면 되지. 응? 야 그런 다음에 나무 3개 없애면 되잖아. 되잖아. 이렇게 내가 알려줘야지 하니. 저 또 불 2개 쓰려고 설마? 아유 안되지. 아니 밖에 치우고 당근 2개 하면 되잖아. 그러려고 했다고요. 근데 이 정도면 아까 작가님이 여기까지 했잖아요. 뭔 소리야. 나 왼쪽 판이 없어졌는데. 니 거 아래 쌓이기 몇 층인데. 시뱅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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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식들 진짜. 니가 뭘 할... 야 저마저도 옆에서 훈수를 몇 개를 들어가지고 저기 되는 게 대체. 깼던 거 맞아요? 난 서른 한번 깼다니까. 오늘의 광고 마무리는 시뱅신 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야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나니까 느껴진 건데 21일에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진짜 다이렉트로 1대1로 맞짱 뜰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해. 21일부터래. 맞아. 7월 21일부터는 친구들이랑 같이 초대해가지고 대결을 할 수 있다지 뭐야. 술 먹다가 갑자기 막 싸웠어. 그러면 막 거기서 막 험악하게 막 소주병 깨고 막 서로 막 주먹 따짐 이러느니 차라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21일부터는 10&10 PVP 들어가서 10&10으로 다투라고. 10&10 덕분에 범죄율도 내려가겠는걸? 정말 정말 놀라워. 사람들을 말 그대로 온순한 양으로 만들어낸 10&10. 은별아 오늘 끝나고 양고기나 먹으러 갈까? 너무 좋아. 10&10하니까 양고기도 생각나고 입맛까지 돋궈주는 우리의 게임 10&10. 그럼 우리 모두 21일 10&10 PVP에서 만나요.